어쨌든 지금 전쟁 리스크에 조선 쪽, 해운 쪽은 분명 수혜는 수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전쟁 수혜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 선을 긋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를 본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이건 팩트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또한 기대감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이제 조선 업종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보려면 러시아가 지금 가스관을 안 잠궜습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궈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 이 가스 노선을 미국으로 돌려야 되고요. 미국이 유럽으로 가는 배가 부족해져야 되고, 그걸 우리 조선사들이 수주를 해와야 됩니다.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조선주가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렵다. 단지 이제 조선주들이 지금 현재 3년 내에 도크가 꽉차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을 인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도되는 배는 저가 수주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 이런 부분들의 팩트를 맞추셔야지, 이게 당장 러시아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수혜를 본다라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된다. 저는 엄밀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라가더라도, 물론 올라가면 다 모든 것이 양호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팩트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소설로 올라가느냐를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엄밀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주가는 이제 바닥권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조선업종 우리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3년 도크 꽉차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못 올랐던 것을 이제 잠자고 있는 주식을 좀 깨워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만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하신 지금 시장 상황과 같이 팩트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아닌 소설에 가까운 기대감일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전쟁 리스크보다는 결국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좀 억눌려왔던 수요가 지금 다시 증하는 의미에서 좀 수주 랠리 소식 계속 들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팩트라고는 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지금 얘기들을 뭐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연결고리를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앞선 얘기가 아니겠는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우조선해양 지금 최근 주가 흐름 보면 급등하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참 요즘 좀 과열되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차트 모양만 놓고 보면 어떤 뭐그 뇌피셜 없이 차트 모양만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한데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았다. 지금 현재 2만 8천 원 부근에서 계속 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어줄 만한 드라마틱한 요소가 나온다라면 뭐 새로운 모습들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2만 8천 원대로 뚫어지지 못한다라면 거래량 감소와 함께 주가는 흘러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하면서 이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단기 어떤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펀드멘탈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여부가 결정이 나겠죠. 따라서 지금은 본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좀 두시고, 어차피 거래량이 한번 솟으면서 이게 움직였기 때문에 한 차례 조금 라운드 형태의 조정 이후엔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오히려 전쟁 리스크가 감소된 다음에 현재 지금 거래량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렇게 이 종목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들 좀 거리를 두고 좀 느긋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